you know. 예. 여러분 해미맨. 와 한참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후원은 좀 아끼시고 저희한테 하시는 후원은 조금 아끼시고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한테 예, 조금 예. 많이 하시고 남자친구가 저희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또 하나 더? 그 느낌으로 가자. 너 뭐야? 어떡하냐? 아씨. 아니 무슨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깜짝 놀랐네. 술 뻔했네. 상남자가 벌레 잡았습니다. 상남자스럽게 벌레 또 한번 시원하게 잡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새끼 개쫄아갖고 튄 거 보이시죠? 제가 뭘 쫄아요 전 얘. 전 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10만 구독자 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파티를 할 거예요. 저희가 1000명 기념으로 사실 저희가 준비한 케이크는 아니고 10만. 네, 10만 기념으로 무려 저희 회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핫도그TV 10만 축하해요. 그 약간 장미꽃 아니야 이거? 내가 샌드박스에서 직원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 아 약간 그런 거 같잖아.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와 여기 또 샌드박스에서 센스 있게 촛불을 10만 명이라고 그냥 있는 대로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숫자 생각 안 했어요. 저 10만 명이라고 10개 넣었을 줄 알고 지금 그 얘기하려 했거든요. 최고의 화세예요. 10만 축하합니다. 1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핫도그TV. 1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핫도그TV. 10만 축하. 하자. 수원 불어야 돼. 어 10만 넘었으니까 재열이 핫도그TV 얼른 나가게 해주시고 개인 채널 얼른 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너도 소원 필요. 연문. 짜잔. 소주. 갔다 오라는 게 어쨌든 질주하는 거잖아요. 약간 우리가 좀 사실 나쁜 방법이긴 한데 여자분 편만 딱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걸 약간 이용해먹어서 남자친구를 안달나게 약간 애타게 만들고 좀. 기동 오빠 1배 끊었음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1배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근데 확실히 저희가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맞아요. 그거 말고도 사실 악플이 오질라니 많거든요. 인성 뭐 정재열 불쌍하다 그거를 내가 또 생각해 봤는데 너가 좀 당하면 뭐 그 얘기 이렇게 당하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는 항상 편집이 돼요. 축구 봤죠? 어제 완전 재밌었어. 야, 남자친구가 4일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쉽? 그건 쉽새끼라기보다는 배 같은 남자죠? 쉽팔새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약간 쉽 곱하기 아... 8. 어 딜러일 수도 있잖아. 쉽팔새끼. 아 쉽을 파는 새끼니까 쉽새끼들 중에 쉽새끼. 그 새끼는 만난 거야. 유부남 남자가 뻘떡거리는데 어찌 해줘야 하나요? 같이 생각해주세요. 유부남 남자? 그냥 유부 초밥을 던져버리세요. 유부 대가리를 대가리에다 껴버리세요 그냥. You motherfucker. 불알 터트려버려. 남? 남자 후시하기 싫어? 야, your man. 사이다. 유부남. 사이다 man. 왜 그래? 리본 놓고 줘. 여러분 이 새끼 하는 짓 보세요. 아 잠깐 근데 여기 똥냄새 날 것 같아. 그래서 기동님 귀엽다고 계속 말했다가 돌아주세요. 하지만 기동님 귀여워요. 좀 빡치나 하다 나도. 우리가 아이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빡칠 것 같아. 아이돌이야 뭐 잘생겨서 그렇다 치지만 이 새끼들은 뭐야? 왜? 뭐야? 내 여자친구 무슨 일이야 지금? 아파 어디 아픈 거야? 기동님 진짜.
진짜 많이 정말 완전 사랑해요. 시작. 고마워요 강우솔님 감사합니다. 선물. 아 나 쳐다보지 마봐. 저 쳐봐 봐. 아 도저히 빨리 해봐. 식당 직원 빨리. 참고로 그거 내 발에 꼈던 거야. 따단.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알바생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안주 추천해달라고. 쓱. 그렇지. 그때 반응을 보고 좀 난감해하는 것 같다 하면 젠틀하게. 그래도 본땀이다. 젠틀하게. 아 젠틀하게. 그냥 젠틀하게 일단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젠틀하게 끝에 지적된다. 그 표현 괜찮네. 기억해. 보급형 박해일 유준열이. 길바닥에 너울러 다니는 박해일. 그냥 뭐. 차로 치면 뭐 약간 SM3 같은 느낌이죠. 저희가 다운그레이드된. 아니 네. K3 아, 맞아, 약간. 네. 맞아.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SM3에서 그 생각을 한다고? 야동 안 본다는 사람은 진짜 안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 네, 진짜 불안해. 네. 그런 말 있죠.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없고 한 번만 본 사람도 없다. 이게 팩트죠. 네.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시대가 시대인데 좀. 오빠들도 야동 봐요? 아 네. 오빠들은 안 봐요. 어? 야 눈봐! 합진 맞추자. 무조건 지켜! 아, 네.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없고 네. 한 번만 본 사람도 없지만 기동 오빠는 안 본다. 기동 오빠는 순수한 남자. 남자가 계단에서 손잡으라고 내미는 건 그냥 예의상 하는 거죠? 개수작이에요. 제발. 애도 아니고 계단에서 손을 왜 잡아줍니까? 내 손이나 잡아주러. 내가 밟고, 제일 많이 잡아지니까. 밟고 씨. 내리라고. 내 손 안 잡아주고 씨. 너 뭐해? 또 뭐하냐고 방송 중에. 아니 너 뭐하냐고 방송 중에. 나 사진 안 넣는지 너무 오래됐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머리 쓰다듬는 건 습관인가요? 야 카메라 쓰담쓰담 해주래. 한번 해봐. 아 좀 오글거리는데. 어여. 큐! 세차기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저도 한번 해달라고요? 나 약간 다른 버전으로 할게. 아까 내가 키스하기 직전 상황.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약간 이까지 니 손 살짝 끼워주고 그만. 야 시청자 빠진다. 시청자 빠진다.